어서오세요. 프리티다 여기입니다. 제가 이제 난다분을 지금 우리 난다분 지금 번호를 지정을 안 해줘가지고서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요. 제가 오늘 자 번호를 좀 이제 지정을 해서 제가 판매 영상을 좀 올려드릴게요.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1번부터 일단은 30번까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똑같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의 크기 사이즈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근데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각 5만원씩 나갑니다. 이거 조금씩 저렴하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고객님들 단돈 3천원이 됐든 5천원이 됐든 제가 지금 조금씩 저렴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요 색깔은요, 제가 이제 다육이를 심었을 때 이 무지개떡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고객님들 반응이 참 좋았던 그런 화분이고요. 자, 화분 사이즈가 16.5cm고요. 자, 높이 사이즈는요, 12cm 조금 넘어요. 12cm 조금 넘는데 12.34 그 정도. 근데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요. 자, 3번 이렇게 생겼고요. 4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조금씩 우리 고객님들 이제 여름인데 화분 많이들 구매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가을에 또 분갈이 하면은 또 쓰신다고들 화분들도 많이 장만하시는데, 자, 요 1번부터 자 4번까지는 요런 스타일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1번부터 4번까지는 5만원, 각각 5만원씩에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시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5번이에요. 사이즈가 아까 그, 지금 똑같은 이제 색상인데요. 얘는 17.5cm.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높이가 12.5cm. 높이는 똑같네요. 근데 높이는 똑같은데, 자, 요런 스타일이고요. 요렇게. 스타일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저 이거 정말 만족감 있는 아이예요. 정말 이 화분 너무 좋아요. 6만원입니다. 5번은 6만원에 지금 난다자립은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6번, 7번. 6번, 7번은 진짜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 화분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6번은 6번, 7번 지금 5만원씩에 제가 모시고 있는데요. 자, 6번. 자, 사이즈가 7번이 조금 더 큰 것 같죠? 근데, 자, 14.5cm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5.4cm 정도 되고, 높이 사이즈는 지금 한 11cm 정도 되는데요. 앞에서 보면 제가 지금 혼자 영상을 찍다 보니까요, 고객님. 제가 카메라를 옆에서 못하고 지금 위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요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이 입구 사이즈의 이 넓이감이 참 좋아서 뭘 갖다 식재해놔도 이쁜 아이가 요런 화분. 요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 고객님들 참 만족을 많이 하셨던 화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색깔 노란 테두리 색깔 사장님 좀 해주세요 했는데 지금은 요거 아쉽게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고객님. 지금 딱 두 개 남았는데요. 이제 두 개 남은 거 제가 지금 6번, 7번 각각 5만원. 그냥 사이즈 원래 란다 자립은요 사이즈가 요만큼의 사이즈 차이가 조금 있어도 한 1, 2cm 차이, 0.5cm 차이 유약에 따라서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매겨져요. 근데 우리 지금 제가 똑같은 가격에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 7번 우리 고객님께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이제 제가 또 이제 8번부터 자 10번까지 또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8번 이런 색상입니다. 어우, 색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자, 8번, 9번, 10번. 자, 이 아이들도 지금 색상이 약간의 그 사이즈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전부 다 똑같이 58,000원에 지금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6cm고요. 16.5cm 정도 되고요.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도 16cm가 조금 넘네요. 자, 높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12cm 정도. 자, 그래서 디자인은 요런 디자인입니다. 요렇게. 자, 예쁘지요? 어우. 그냥 파란 하늘을 담아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가는 그런 느낌이고, 이 테두리 핑크색 테두리는요 다육이를 조금 더 돋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8번, 9번, 10번 해서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58,000원씩에 각각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자, 여기는 이제 11번. 자, 11번부터 보여드릴게요. 11번에서 15번까지는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18.5cm고요. 얘가 높이 사이즈가 14cm입니다.
자,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디자인 참 예쁘지 않나요, 고객님? 자, 여기 약간의, 그러면서 여기다 란이라고 딱 새겨주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한 번 딱 접어서 이렇게 무슨, 접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제가 판매 가격이 69,000원 막 그렇게 나가던 아이입니다. 근데 각각 65,000원씩에 제가 사이즈 그냥 상관없이, 제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11번부터 15번까지 65,000원에 각각 이렇게 우리 고객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요런 디자인이고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예쁘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입구 사이즈.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오므라드는 요런 아이들이요. 창 같은 거 하나 식재를 해놔도 상당히 예쁘고요. 이렇게 둥그런 군생을 식재를 해놔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아주 넘치는 수영 아이들도 정말 이쁜 사이즈가 요런 사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1번부터 15번까지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65,000원씩에 판매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17번입니다. 인기 많았죠? 아주 흰색 화분. 흰색 화분 주세요. 그, 진짜. 근데 죄송해요, 고객님. 아까 우리, 저기, 아드님이 문자 드릴 때 모르고 품절이라 그랬대요. 왜냐면 제가 아까 외출을 나갔다가, 3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도 많이 못 올려드렸는데. 자, 얘는 14cm고요. 얘 같은 경우 17번은 14cm. 똑같아요. 근데 높이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있죠. 이렇게. 높이 사이즈가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의 차이가 있는데, 가격은 똑같이 제가 16번부터 자, 16번부터 20번까지 그냥 58,000원에 전부 다 똑같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아드님이 품절이에요 했던 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저쪽에다 한쪽에다가 잘 진열을 해놨었는데 우리 아들이 이거를 못 찾았대요.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러니까 디자인은 이런, 자, 이런 코사지를 달고 있습니다. 난 안다분이야 하고 코사지를 달고 있죠.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고객님? 자, 물구멍 시원하고요. 란나자리브는 익히, 자, 우리가 뿌리 활착이 너무 잘 되고 물마름이 좋아서 우리 고객님들이 진짜 10년, 15년 이상씩 되신 분들 정말 난다자립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매니아라면 난다자립은 다들 갖고 계시죠. 더군다나 얘는 흰색은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좋은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다섯 개. 일단은 16번부터 20번까지 다섯 개 준비했습니다, 고객님. 자, 그리고, 자, 그 다음번에, 자, 21번입니다. 자, 21번은 약간의, 이 그린 색깔이 이렇게 살짝 더 들어가 있고요. 22번은 살짝 여기 테두리 쪽에, 뭐랄까, 갈색빛, 브라운 톤이 조금 더 들어있고, 자, 꽃 모양 같이 이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나팔 입구 모양 같이 생겼죠? 그래서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21번, 22번은요, 8만원에 모시겠습니다. 자, 8만원인데, 저 홈쇼핑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이렇게 빨리 해보니, 제가, 이게 22.5cm고요. 자, 높이 사이즈는 13cm입니다. 근데, 21번, 22번, 참 멋스러운 아이입니다. 요거, 요렇게 세트로 품어보셔도 괜찮으시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멋진 철화나 이런 아이들, 먼노 철화 같은 아이들, 먼노 큰 거, 얼큰이 하나, 요런 아이들 식재놓으면, 목대 있는 아이도, 앞전에 우리 그 목대에 있는 아이들, 막 부케 같은 멋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식재해도 참 이쁜 아이가 요 아이입니다. 그래서 21번, 22번은 요런 모양이라고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시 23번,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 24번은 사이즈가 조금 더 작지요. 자, 20.5cm. 얘는 높이 사이즈가 13cm. 얘는 약간 더 20.5cm. 사이즈 똑같네요.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주물분도 사이즈가 똑같을 수 있나. 23번, 24번은요. 제가 7만원에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것도 제가 몇천원 빼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안에까지 이렇게 난 난다야 하고 이렇게 해놓으셨죠? 너무 예뻐요. 시원하지 않으세요? 요런 색깔 여름에 참 괜찮습니다. 저 요런 색깔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원래 민트색, 이런 색, 그린색, 파란색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차가, 제가 성격이 그래서 차가운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25, 26, 27.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자, 25, 26, 27. 또다시 무지개떡 같은 아이가 나왔죠. 자, 25, 26, 27번은 58,000원. 이 아이는 아까 그 아이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작습니다. 좀 작으면서, 약간의 이제 그 아이보다는 좀 아담한 사이즈라 그럴까요? 그래서 25, 26, 27번. 자, 요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들 25, 26, 27번. 요렇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아이는 58,000원씩입니다. 자, 모양은 이런 모양.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요런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고객님들 저한테 문자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요 아이는 28번이고요. 여기 란다부는 29번입니다. 자, 28번, 29번은 10만원씩입니다, 고객님. 자, 여기 예쁜 요런 코사지를 달고 있죠. 요런 코사지 달고 있고, 약간의 이렇게, 색깔이, 흑색을 좀 섞어가지고 나왔고, 세상에. 이 아이도 이 깊이감은 요 정도로 있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천하 종류 같은 거, 깊이감이 한 11cm, 10cm에서 11cm 정도 돼요. 그래서 너무 높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멋진, 뭐, 마리아 금 같은 거라든지, 휴밀리스 큰 거 대품. 대품을 갖다가 웬만하면 말랑말랑하게 하셔가지고서요. 요런 데다 식재해보세요. 너무 멋진 아이가 될 겁니다. 자, 코사지는 거의 비슷한 코사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칭이요. 너무 예쁘죠? 요렇게나도 이쁘고, 요렇게나도 이쁘고. 예쁘네요. 요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28번, 29번이었습니다, 고객님.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자, 마지막은 그냥 세트로 갑니다. 30번. 얘가 왜 세트로 가냐면요. 하나는 광택 있고 하나는 무광입니다. 광택이 없어요, 고객님. 그래서 자, 30번은 사이즈가 조금 더 커요. 사이즈가 조금 더 큰데 내직경이 14.5cm고요. 얘는 내직경이 얘는 한 14.3cm 정도 내직경이.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위에 올려놨을 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30번은 세트로 갈 겁니다. 세트 해가지고서요. 나가는데 각각 얘도 그냥 55,000원씩에 나가는데 이게 원래 이 아이가 가격이 조금 더 있어요. 근데 그냥 두 아이를 각각 55,000원씩 해서 11만원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 고객님 그냥 10만원에 그냥 두 개 이렇게 해서 10만원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30번 세트는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즈도 참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광택이 있고 하나는 무광이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어떻게 보시면 짝짝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쁜 아이 그냥 식재해서 예쁘게 키우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 30번은 11만원짜리 그냥 10만원에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 영상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란다자리분 이렇게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예쁜 저기 란다자리분의 신은 이제 아이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하고 이제 그 옆에 아드님 그 옆에 것도 좀 주세요. 아니요, 그 옆에. 예, 댄섬. 예. 아니요, 그거 댄섬. 예, 예. 큰 거. 예. 자, 우리 아들은 지금 란다자리분은 자 이렇게 멋스러운 맛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란다자리분 자 코사지도 멋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란다자리분에 이렇게 막 이런 사이즈에 식재를 참 잘하잖아요. 알사탕이 지금 색깔이 안 나서 그렇지 무겁잖아요. 이런 거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제가 이 우리 사장님한테 정말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가지고서 이걸 모아서 이렇게 한 번에 해드릴 때 자, 20, 30개는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음껏 저도 한 막, 100개, 200개씩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될 만큼 사장님이 인기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란다자리분은 항상 제가 좀 부족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는 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나가면 몇 개 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오늘 제가 란다자리분 소개시켜드린 거 보시고요. 한번 저한테 문자 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오늘 보여드립니다. 우리 고객님들 제가 판매 영상은 조금 미숙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멋있는 란다자리분 그 멋있음을 제가 잘 표현은 못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고객님들 이쁜 이 란다자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